내가 우리 형부 병원에 예약해 놓을게. 어, 그래야지. 조직 검사 받으면 아닌 경우도 있대. 내가 전화해 놓을게. 아니.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. 나보고 맨날 물어끼라 그러더니 왜 그렇게 물을 오랫동안 틀어놔? 왜? 물. 그래. 정우랑 싸웠어. 그래. 나 정우랑 싸웠다고. 어? 그래. 싸웠다는데 뭐 그래야. 가영아. 이따 이야기하자. 지금 엄마가 생각할 게 좀 있어서. 나랑 말하기도 싫어? 아빠는 어른이 돼가지고 왜 어느 차도 못 봐. 뭐가 급해서 뛰었어. 안 그랬으면 지금 아빠랑 엄마랑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었잖아. 엄마랑 나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도 되잖아. 아저씨 때문에 그러는 거야?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? 아닐 거야. 절대 아닐 거야. 그럼 아니지. 정말 아닐 거야. 악성입니다.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 이 정도 사이즈면 완전 절제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. 가슴을 없앤다고요? 예, 일단은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라 그동안 건강검진만 제대로 받으셨어도 이렇게 진행은 안 됐을 텐데 안타깝네요. 그럼 선생님.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. 저 선생님, 전 딸이 있는데 제가 수술을 하면 우리 애는... 많이 당황하셨을 줄은 아는데요. 딸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이 문제입니다. 얼른 보호자에게 알리시고 수술 받으세요. 선생님, 사실 전 절대로 암에 걸리면 안 돼요. 우리 딸한텐 저밖에 없는데. 그래서 절대 아프면 안 되거든요. 제가 아프면 우리 딸 너무 불쌍해지는데 어떡해요. 우리 딸 돌봐줄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어떡해요. 나예요. 저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. 가영이도 그렇고.
갑자기 왜 그래요?